명수 오늘 안 열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안 가? 몇 시야 지금? 꺼지라 할 거 아니야. 못 들을 것 같은데. 소원 크게 많냐 그런데? 김태 PD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럴걸요? 이건 아니야 태호야. 시청자 여러분들 가만히 있질 않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리고 할 거면 자기 집으로 제일 먼저 왔었어야지. 자기 분량 작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시작하고. 분량 작다고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아, 기대된다. 아. 어떤 반응일까? 여기서 잘 때도 눈 뜨고 될 것 같아. 굉장히. 지난 얘기지만 서울 구경 특집할 때 저희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어? 웬일이야? 범용 씨 저거 좀 어색했죠? 누구세요? 어? 뭐야? 웬일이야 이거 갑자기? 다들 진짜였는데 솔직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범용 씨를 한 번 더 한 거래요. 아, 무슨 왜요 형님? 나오시면서 방송에 못 나갈 얘기를 하셨대요. 와우. 아 진짜. 아 무섭다 진짜. 명수 형 진짜 흰물로 하면 안 돼요? 네, 네. 일단 범용 씨네 집이 몇 동 몇 호죠? 여기 1층 왼쪽이요. 아 저기요? 네. 아 저희가 그 크리스마스 특집 합격송. 아 저희가 지금 그 함께 계신데요. 범용 씨 댁에는 한 번도 저희 방문을 해본 적도 없고. 무서워. 좀 무서워. 이번엔 조금 예 좀 그 긴장이 됩니다. 저희 그 주말 저녁 시간대에 방송되는 많은 쇼를 앞으로 가는데 처음으로 삐삐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아무쪼록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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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야, 와, 유독 명수 형 창문만 철창이야. 저렇게. 점장. 형이 같이 사는 거지, 저거. 세창사에서. 딴 집은 철창 없는데. 무슨 여기가 명수 형 집이에요, 여기 세창사에. 벨 눌러도 되나? 벨요? 전화를 하면 이분은 의심할 뿐이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야.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벨 누르면 실례지, 새벽에. 행복해요, 전화 한번 해보시죠. 네가 하면 안 되지. 신호가 가는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신호 가면 끊어. 신호. 조심해. 가끔 조심해. 신호. 의심해. 아니 이렇게요. 특집을 녹화를 했는데 상품을 받았는데 집이 멀어서 난 갖고 가기 힘드니까 주워야겠다. 촬영 끝났는데 형네 집에서 좀 이따가 만 아예 안 해야 돼. 그럼 안 돼. 그 뭐지? 가라고 그래. 그냥 가라고 그래. 꺼지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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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들고 가야 된다. 잠깐만 나오시라. 잠깐만 나오시라. 힘든 일 있다고 그래. 에이 형님? 여보세요? 형님? 제가 연민이라고 하는데 연민이의 나이가 형님 너무 죄송한데 형님 제가 지금 녹화 이거 연말 특집 찍었는데 형님 세탁기를 한 대 받아왔고 형님 저는 받아? 저는 세탁기를 한 대 받았는데 형님 저는 집에 세탁기가 있잖아요 형님 가까워서 형님 드리고 가려고 이거 좀 그냥 너 두댔어 그냥 아니 형님, 동생분도 결혼하시고 그랬으니까 이거 형님 여기 현관 앞에다 놓을게요 형님 잠깐 나가고 이것만 확인만 해주세요 형님 아 왜 진짜 왜 무슨 일인데 제가 들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형님 형님 문 앞에서 이거만 맡아 주세요 아 몰라 잠깐 저 가야죠 형님 너 훔쳐가면 어떡해요 형님 아 이거 어디다 놓으면 돼요 이거 잠깐 현관에 잠깐 제가 여기 다 옮겨놨거든요 형님 아유, 아니, 세탁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님, 잠깐만 나와서 그럼 이거 말씀해 주세요. 견배 씨한테 제가 말씀했더니 믿질 않으셔갖고 잠깐 나오세요. 아유, 네, 잠깐만. 아침 사고 와요, 여기. 어? 가시라고요. 잠깐만 나오세요. 나와요, 아파트 앞에서. 현관에 잠깐 나오세요, 형님. 기다릴게요, 형님. 아 이거 어떤 너무 설정이 성급스러워 잘하는 거야. 형이 정신이 없어갖고 아이 뭐 가 뭐 그 막 하다 왜 알았어 아 이걸 믿고 나온단 말이야? 아니 잠결이 없는 잠결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눈물을 참으고 싶은데 울면 안 돼. 뭉치마냐. 가정집안에 가정집. 아, 나한테 다 같이 말해. 아니, 아름다운 새벽 속이 아름다운 새벽 속이 뭐야? 아우씨, 새벽 속. 자, 일단 제대로 좀 불러드립시다. 이쪽으로 좀. 자, 들으세요. 하나, 들으세요. 시작, 작게, 진짜 작게. 아기 잘도 잔다. 정준하 씨가 이제 그 한 달에 한 두 번씩 오셔가지고 세탁을 직접 해주실 거예요. 대우를 하시기 놓고 연말 선물. 근데 이제 이 세탁기는 드럼 세탁. 아, 새벽에 보니까 재미 정말 없다. 야, 우리 초심을 갖자.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질문. 일단 대기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저 태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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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사는 거 아니야? 또 돌아왔고? 일단 저 태그를 태그를 주무세요. 내가 5층이 늘어났어. 몰라. 아유, 왜 뭐야? 일단 좀 봐봅시다. 무슨 새벽 중이야? 지금 4시 50분. 지금 또 빨리 와. 다 들어가자. 설명을 지금 차 안에서 들으면 더 빨리 다 못 읽고 아무 사람 빨리 못 읽고. 아, 나 못해. 먼저 야, 지금 왜 이렇게 해? 시간이 없어. 또 왜 2층에서 안 틀렸지? 이게 너무 좋아. 비극의 맥가이버. 안 들어. 시간 없어. 가.